유전자가 환경에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을 받느냐, 힘을 받지 못하느냐, 그 생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으로 이 구성 유전자학적으로 이 유전자가 반응하는 모양을 그러면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강의가 계속될수록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여러분 보시는 게 뭐예요, 이게? 염색체예요, 그렇죠? 염색체가 여러 개 있죠? 몇 개예요, 총? 네? 23개예요. 맞죠? 그렇죠? 이 염색체 23개 중에 가운데 있는 한 개를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 염색체를 확대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왔어요. 저 실이 유전자예요. 자, 그럼 저 실을 좀더 확대합니다. 조금 더 꼬여 있죠, 그렇죠? 이중 나선형이에요. 자, 유전자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여기에 이런 둥그스름한 특수 단백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거 뭐꼭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 특수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왜 있냐면 여기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불꼬불 있는데 지금 이 유전자들은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쫙 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형에는 저 히스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유전자에는 이런 히스톤들이 간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톤이 있는데 왜 있느냐 하면 이 히스톤이 있는 곳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참 놀랍죠. 스위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입구에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도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그 조절이 여기 스위치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세포 안에서 이런 현상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 몰라요. 왜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현상이 우리 유전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유전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으면 꺼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 유전자가 여러분 몸에 지금 암세포가 생겼을 때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암세포가 생겨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졌어. 그러면 더 이상 저 유전자가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꺼져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내 몸속에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암세포가 더 이상 남아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생긴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런데 암세포가 다 없어지면 저 유전자는 더 이상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꺼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끌랍니까? 근데 우리는 할 줄 몰라요. 다 뭔가가 알아서 해요. 아, 암세포가 더 이상 없구나.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런 노란색 물질이 생겼어. 자, 이 유전자 다 켜져 있어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이 생겨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가요? 이 히스톤이 있는 쪽으로. 히스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쪽으로 향해 갑니다. 지금은 이 화면에서는 이 노란색 물질이 두 개밖에 안 보여. 자,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노란색 물질이 쫙 와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스위치 있는 곳으로. 네, 여기도 지금 하나 있고 여기도 스위치 있는 곳으로 가고 있고 다 스위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아, 스위치에 탁탁 올라붙죠?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탁탁 꺼져버려요. 아, 박수. 그래서 지금 여기에 꺼진 유전자들은, 이 꺼진 유전자들은 처음에 켜져 있다가 이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유전자들은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나는 모르는데 뭔가는 알아요 그걸. 아, 또 새로운 암세포들이 생겼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꺼져야죠.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네. 자, 이제 암세포 또 생겼어요. 암세포가 또 생겼다. 유전자 켜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고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집니다. 아, 그래서 유전자를 지금 복사해요. 복사하고 난 뒤에 다시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켜진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물질이 아 보세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 그 세 개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예요? 갈색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딱 꺼냈습니다.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꺼내서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요 색깔은 탄소예요, 탄소. 그 탄소에다가, 여기 노란 거가 세 개가 딱 붙여 있죠? 칠판이 없고. 네. 그래서 그것을, 탄소 원자 한 개, 노란색,
탄소 원자는 C죠. 그렇죠? 수소 원자 세 개. 예. CH3. 그거를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 그 메틸기가 쫙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 C, 카본. 그 다음에 수소, 하이드로젠, H, 세 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리면, 탄소 원자 한 개, 수소가 세 개부터. 그래서 이거를 메틸기라고 불러요. 메틸기. 메틸 알코올 할 때 메틸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틸기가 희한하게 정확한 수치에 가서 붙기도 하고 뭐예요? 떨어지기도 하면서 유전자가 조절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한 10년 이내 발견된 겁니다. 네. 아주 놀라운 발전이에요. 근데 요 메틸기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메틸기가 네,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메틸기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우리 기 또는 생기라고 해요. 그 힘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의 본질은 뭐라고요? 아, 진, 선, 미, 사랑이다. 아, 그 사랑 속에 힘이다. 자,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면, 이거 하다가 우리 볼일 다 볼 거예요. 이거 하다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맨날 떨어져라. 그 뭐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전철 안에서 막 아무도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메틸기의 조절이 바로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조절 에너지. 그 조절 에너지의 본질이 사랑이다. 아,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지난 강의 시간에 보신 대로 자 암세포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 메틸기가 조절되는 것이나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고 이런 것도 다 놀라운 조절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 조절은 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기술로는 안 돼.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은 무선적 차원이에요. 인간 차원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박사이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는 자기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참 많이 말했어. 저나 여러분이나 유전자 조절 차원에서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어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좋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할 수 인간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은 무슨 차원이라고 그래요?
초인간적 차원. 초인간.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인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선택. 선택. 내 내면의 환경 또는 외부적 환경을,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만 하면 내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전자 조절은, 유전자를 직접 조절하는 것은 그것은 나,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라고? 초인간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드시기 전에도 이런 초인간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초인간적 차원의 이 작동이 계속 잘 돼 왔다면 여러분 지금 환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초인간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초인간 차원에서 이 유전자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자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문제예요? 초인간적 차원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 유전자의 직접적인 조절은 이거는 인간적 차원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외면적, 외부적 환경 또는 어떤 내면적 환경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달리. 그러면 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런 생기, 에너지다. 며칠기를 움직여주는. 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며칠기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 또는 힘, 또는 뭐라고 불러요? 자, 기. 기 또는 생기 또는 뭐예요? 힘. 또 힘은 또 힘역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힘을 생기를 힘으로 바꾸면 이 무슨 힘이 돼요? 생명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힘이 그 생명력도 그 본질은 다 뭐예요? 진선미요, 사랑이다. 그래서 생명력.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그 힘의 본질이 알고 보니까 진실, 선, 그 다음 또 뭐예요? 아름다움, 사랑이야.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있으면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이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와서 나도 모르는 암세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네. 내 T세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 유전자 그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며칠기가 붙어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며칠기를 떼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예 네.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 예 예 네.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작용한 겁니까? 에너지가 작용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래서 아하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랑의 힘이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 나는 내 몸속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 초자연적 차원에서는 내 몸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힘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야. 자, 이거 보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어. 여러분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뭐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다 해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엄마한테 뭐 부탁합니까? 그렇죠? 부탁 안 해도 엄마는 아기가 필요한 걸 뭐요? 다 아기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 그걸 뭐라 부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돌보심이라 그러죠. 엄마가 아기를 돌봐.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아기들이다. 박수! 예. 네. 이야, 그렇구나. 아, 어떤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그 사실이 나한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초자연적인 사랑을 상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런데 내가 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왜 T세포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서, 뭐, 왜 켜지지 않았어요? 이 길을 너무 막아버렸어. 이 초자연적인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사랑을 주는, 생명력을 주는, 그 생기를 주는, 그 힘을 주는 존재가 힘을 줘서 유전자를 켜서 내 암세포를 죽여주려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거부했대. 거부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초자연적인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켜줘서 내 몸 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면서 나를 돌보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한다는 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에이? 자, 사랑을 거부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돼? 미워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 뭐로부터 뭐를 당할 수 있습니까? 배신입니다. 배신 당하면 미워야 미워요. 미워도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뭐로 꽉 차버린 거예요? 증오심으로. 증오. 그 다음에 또 뭐? 분노. 로 꽉 차버린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이 올 때 받아들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해해줘. 용서해줘. 근데 나는 뭐라 그래요? 싫다고? 그 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 네, 생명, 생기를, 어떻게 해요? 생기를 거부해버려. 즉 사랑을 거부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많은 분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과거 얘기를 해보면 그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뭐가 막히도록 배신을 당했어요? 기가 막히도록. 그 생기가 다 막혀서 진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생활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점점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다 꺼져. 그래서 면역력이 점점 약해져. 자, 이럴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이 증오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나를 그렇게 철저히 배신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용서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자식을 혹은 그런 년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는 비합리적이야.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죽여버려야 속이 뭐예요? 시원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최악으로 가면 어떤 말까지 하게 됩니까? 너 죽고 나도 죽자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최악의 내면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를 못 죽이면 결국은 누구라도 죽자, 나라도 죽어버리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나를 그토록 배신한 인간을, 배신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무선적으로는 될 수 있을까? 초인간적으로. 초인간적 차원은 뭐예요? 바로 이거야. 이거 인간적으로는 안 돼. 그러나 이거는 초인간적으로 되고 있어. 이 힘을 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힘이 이 힘이 힘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빌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사랑을 빌려야 돼. 그 힘을 빌려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안 되는 걸 해주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상 이 힘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힘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왜? 내가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뭐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힘을 다시 받으려면 이 힘을, 이 사랑을, 이 초인간적 사랑, 존재해요, 안 해요? 초인간적 사랑, 존재합니다. 이 초인간적 사랑을, 이 암세포를 죽여주는 이 초인간적 사랑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받아들이. 이런 암세포 죽이는 현상이 다시 일어나겠죠, 여러분?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래서 뉴 스타트는 여러분이 또박또박 단계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면 철저히 과학적입니다만은 이 과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차원에 가요? 초인간적 차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험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초인간적 사랑 때문에 보험이 안 됩니다. 왜? 여기서는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철저히 이 유전자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의 치유는 초인간적 차원의 사랑에서 일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어딨어?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보험이 된다면 여기 뭐 꽉 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가더라도 뭐예요? 나는 거기 가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어중이 떠중이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계 사람들로서 거기 보험 돼? 안 된대. 그러면 못 가. 여기는 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이 안 되니까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초인간적인 힘을, 그 힘이 어떻게, 이거는 초인간적 사랑에게는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필요한 곳이. 그것을 신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초인간적 차원을 종교적으로 바꾸면 하나님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자에 하나님 하자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초인간적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유전자의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배신을 당해서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유전자는 다 꺼져서 면역력은 약해지고 그 놈의 새끼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거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병들고 불행해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엉망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그 해방을 일컬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초인간적인 사랑의 에너지로.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절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차원이에요? 인간적 차원. 그래서 제일 이 뉴스타트의 효과가 잘 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뭐예요? 안 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손들었구나. 그러면 결국 남은 차원은 무슨 차원이라? 초인간적 차원. 그래서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차원이에요?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초인간적 차원이야. 그래서 내가 병든 것도 알고 보니까 초인간적 차원에서 병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병의 치유도 초인간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차원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그 초인간적 사랑을 그 생기를 그 생명 에너지를 나는 지금부터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하시다. 네. 여러분 이 결심을 하시면 결심하는 함과 동시에 이 초인간적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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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이 진선 미의 사랑의 빛이 내 유전자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잠들기 전에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점점 더 여러분이 그 믿음과 이것을 아는 지식이 더 확고해지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면서 어쩐지 그 새끼를 용서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내 생각이 아닌 초인간적 사랑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체험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말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체험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아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체험하시면서 정말 이 놀라운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안 돼요. 뭐 또 병원으로 돌아가셔서 치료해 보셔야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암은 조금 줄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뭐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T세포 다 망가뜨린다고. 그러니까 치료가 방금 끝났을 때는 암이 줄었다 하지만 결국 6개월 후, 1년 후 보면 뭐예요? 더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더 독한 치료하죠. 이러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더 이상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할 때가 드디어 초인간적 차원의 사랑이 기회가 그 사랑에게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초인간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시는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